네, 안녕하세요. 조정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파이썬 OpenCV 활용법을 이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번 시간까지는 저희가 사진을 이렇게 열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이제 회색조로 변경을 하고 난 뒤에 저장하는 것까지 이렇게 다뤘어요. 이번 시간에는 영상을 이 OpenCV로 이제 열어서 처리하는 방법들을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후에는 이제 웹캠까지 저희가 웹캠에 있는 영상들을 또 불러오는 그런 방법들을 OpenCV를 이용해서 얼마나 편하게 여러분들이 다룰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OpenCV라고 하는 것을 좀 유튜브에서 다룬 이유는 뭐냐면은, 최근에 이제 뭐 웹캠, CCTV 영상에 대한 그런 논란들, 그 다음에 그 CCTV를 이용해서 사람들의 얼굴들을 인식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서 저도 한번 이제 공부하는 중이고요. 그래서 파이썬 데이터 분석이나 머신러닝과 함께 이 OpenCV라는 것을 한번 이렇게 연결해 보려고. 그 다음에 앞에서 배웠던 TK-INTER라고 하는 파이썬 GUI 프로그램으로 이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같이 한번 결합해 보려고 다루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번 이제 무비 파일을 영상 파일이죠. 그걸 가져올 건데, 저는 미리 영상 파일을 MP4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예, 무비라는 디렉토리. 이게 저희가 이제 원래 소스 코드가 저장되는 공간이고요. 그 위에다가 저희가 무비.mp4라는 것을 미리 한번 네이버 영상을 캡처를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아주 짧은 10초짜리 영상이고요. 그 10초짜리 영상이 제대로 불러오는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제가 코딩을 같이 해보면서 설명을 드리고요. 나중에는 이제 코드가 길어지면은 제가 코드만 미리 이렇게 리뷰하는 식으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movie라는 디렉토리의 movie.mp4를 movie 파일이라는 변수 값으로 가져올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v 파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객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이미지 파일을 불러오는 것이 아니고 비디오 파일을 불러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비디오, 그 다음에 캡처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위에서 불러왔던 그 파일을 불러올 거예요. 딱 이것만 하시더라도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제 다 불러옵니다. 굉장히 쉽죠? 예, 비디오 캡처.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파일들이 정상적으로 열려 있는가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v 파일에 isOpened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영상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미지 같은 경우는 한번 딱 열면 이제 끝나잖아요. 근데 영상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사진의 연속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프레임으로 이제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자연스럽게 보이기 위해서 프레임들을 이제 굉장히 1초당 초당 보통 이제 한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이제 40프레임, 초당 40프레임, 그 다음에 이제 한 25프레임을 하면은 조금 매끄럽지는 않죠. 근데 25프레임에서 40프레임 정도로 이제 우리가 설정을 하게 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제 우리가 프레임이 동작하는 동안에 그것을 창값으로 동작을 시켜줘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픈을 한 상태에서 동작을 계속 시켜주는 거죠. 끝날 때까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리드를 할 건데, 파일들을 이제 불러오면은 값을 두 개를 가져올 겁니다. 그래서 v파일 리드로 함수로 이용해서 저희가 파일을 가져오면은 v렉이죠. 그래서 v return이라는 의미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라고 하는 것으로 저희가 두개 파일을 불러올 겁니다. 그래서 이 값은 뭐냐면은 말 그대로 이제 v파일이 정상적으로 이제 불러오면은 이렇게 프레임으로 정상적으로 불러오면은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미지는 앞에서 배웠던 이미지 객체하고 거의 동일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프레임별로 이미지를 이제 불러오게 되는 건데, 그것들이 정상적으로 이제 불러오는 동안에,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하는 리턴 값들이 제대로 들어오면은 CV2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이미지를 가져오는 거죠. 여기는 이제 똑같아요. 앞에 이미지 가져오는 거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 위에서 설정했던 무비 파일이라고 하는 것을 객체 형태로 이제 리드한 것을 이제 가져오는 거죠. 이것을 리드한 것을 이제 보여준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CV2라고 해서 이제 웨이트 키라고 하면은 저희가 기다리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시간 동안에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미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렇게 했어요. 근데 디폴트 값이 0입니다. 0. 말 그대로 이제 0초 동안 그냥 정지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는 영상이잖아요. 이렇게 해버리면 영상이 멈춰 있어요.
계속 멈춥니다. 그리고 어떤 키값이 들어올 때까지 그냥 기다린다는 소리예요. 무한대로 기다린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계속 멈춰 있는 상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안 되겠죠. 영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어떤 거냐면은 말 그대로 25라는 숫자를 줍니다. 이게 왜 그냐면은 저희가 40프레임이라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초당 예, 40프레임이 동작을 해요. 그래서 25ms예요. 요거는요. 그래서 1000ms에서 40이라고 하는 것을 나누면 25가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되는 거죠. 물론 요것을 높여버리면은 그만큼 조금 예, 부자연스러울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설정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정상적으로 다 끝나면은 예, 그 리턴값이 없는 거죠. 이미지가 이제 다 끝나서 이제 프레임이 다 끝나면은 브레이크를 해서 이제 빠져 나와야겠죠. 그 다음에 이쪽에다 이제 예외 처리로 해주셔도 되고 이제 뭐 if else로 이렇게 처리해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프린트는 프린트를 하시면 이제 파일을 예, 정상적으로 불러오지 예, 못했습니다. 파일을 열 수 없습니다. 예, 파일을 열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반환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vfile은 예, release라고 하는 함수로 반환을 해주고 그 다음에 모든 윈도우즈 값, 윈도우즈 창을 닫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선 동작이 되는가 보고 다시 한번 이렇게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F5키를 누르시면은 이게 영상을 찍는 거기 때문에 제대로 좀 표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매끄럽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F5키를 누르시면은 지금 현재 보면은 제가 네이버에서 이제 한 10초 정도 이렇게 이렇게 그 영상을 녹화를 했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한 10초 정도 이렇게 재생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 재생이 되면은 예, 끝나는 거죠. 예, 브레이크 밖으로 나오면서 이제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상적으로 동작이 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보면은 여기에서 이번 시간에 배웠던 것은 저희가 비디오 캡처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파일들을 가져왔다. 그 다음에 그 이미지들을 프레임으로 해서 계산을 해서 저희가 이미지를 초당 40프레임이죠. 초당 40개 정도를 계속적으로 우리가 보여주게 되는 것이고요. 그걸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웨이트 키를 25로 설정한다. 25ms라고 하는 의미로 계속 대기 상태로 되면은 그 간격으로 대기 상태라면은 매끄럽게 예, 보인다라고 저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뒤쪽에서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웹캠이라는 것을 또 가져오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만약 이미지 파일을 중간에 내가 뭔가 하나 캡처를 하고 싶어요. 예, 그래도 예,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떤 키 값들이 눌러지는 순간에 그 이미지 값을 하나는 나는 캡처를 하고 싶어 라고 했을 때는 이 뒤에다가 우리가 키 값이 눌러졌을 때 이제 이미지를 저장해라. 그래서 inWrite 그래서 imageWrite라는 함수 앞에서 배우셨죠? 그걸 하셔도 되고 그 이미지들을 효과를 주면서 이제 뭐 그레이로 바꾸겠다. 그러면 그 프레임만 그레이로 우리가 효과를 줘서 캡처를 또 할 수가 있거나 아니면 그거를 좀 뭐 이렇게 저희가 이제 처리한다. 이제 모자이크 같은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처리해서도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뒤에서 하나씩 좀 살펴보면서 다른 것들하고 프로그램과 다른 라이브러리들과 이렇게 합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저희가 비디오를 불러오는 OpenCV를 이용해서 비디오 파일을 불러오는 과정들을 살펴봤습니다.